채용 예정자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어디든 일단 취업만 하면 보조금을 주다 보니 교육기관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익산에 있는 강사 교육기관입니다. 공짜로 마술이나 상담 교육을 시켜주고 훈련비를 준다며 수강생을 모았습니다. 이 업체는 수강생 44명이 강사 등으로 취업했다며 국가보조금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취업한 곳은 바로 이 교육기관. 교육을 받은 뒤 취업만 하면 한 사람당 최고 1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 수업료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조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오더라고요. 이런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교육기관은 전주와 익산, 정읍 등 8곳. 지난 2년간 빼돌린 보조금만 4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 교육생들이 마치 사업장의 신입사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출석부와 교육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을 다시 강사로 채용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관련 기관은 아무런 의심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저희는 지도 감독 권한도 없고요. 오로지 저희는 신청한 거 있는 그대로 서류만 받고 행정 절차만 맞으면은 저희는 처리를 해드리는 구조입니다. 지도 감독 권한은 고용센터에 있어요. 경찰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교육기관 대표 광모 씨를 구속하고 다른 교육기관 운영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취업난 해소를 위해 써야 할 국가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